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12장 할 차례입니다. 그 12장에서는 평형과 탄성에 관한 것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병진 운동, 그리고 강체의 회전 운동, 굴림 운동, 그런 것들을 공부했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에 관한 평형을 정의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력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정지한 물체의 평형에 관한 것이 이제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강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고 사실은 약간씩의 변형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한 변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탄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근사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에 관해서 먼저 얘기할 건데요. 역학적인 평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열역학적인 평형이 아니고 이제 같은 평형이지만 대상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역학적인 평형은 평형 상태를 정의하게 되면은 운동에 관한 것인데요. 그 운동에 관해서 선운동량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각운동량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으로 표현되는 평형 상태, 그건 뭐냐면 선운동량이 일정한 것, 그 다음에 동시에 그 각운동량이 일정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될 때 평형 상태다,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던 얘기는 R점이 0이면 평형이다 그랬는데, 사실 평형의 정의는 힘이 아니고 운동 상태로부터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운동량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선운동량이 일정하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질량이 일정할 때는 속력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등속력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등속도. 등속력이 아니라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각운동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각속도가 일정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면 이건 이제 고정축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수한 회전이나 굴러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각운동량이 일정하다는 조건은, 각운동량은 항상 그 기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형을 얘기할 때는 질량 중심 또는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서 각운동량이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도 일정한 값을 가져야 평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평형이 이제 운동량과 각운동량으로 평형이 정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정적 평형 상태를 정의하면 둘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병진 운동도 안 일어나고 질량 중심이 정지인 상태에서 회전 운동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태가 정적 평형이고요. 운동량이 일정하고 각운동량이 0이다. 그러면 순수한 병진에 관한 움직이면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평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운동량은 0이면서 각운동량이 0이 아니게 되면은 정지한 상태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둘 다 0일 때가 정적 평형이고, 지금 요 12장에서 주로 다룰 얘가 이제 이러한 정적 평형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평형 상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운동량이 일정한 어떤 특정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을 때 원래대로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평형 상태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형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안정된 상태, 안정된 평형, 불안정한 평형, 그리고 중립적인 평형,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것은 그 힘하고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힘의 이러한 보존력에 대응하는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된 평형, 일단 평형이 되려면 요 얘기는 이제 평형의 조건에서 나오겠지만은, 운동량이 일정하려면 힘이 R점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서 힘이 0이 되는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요런 영역 또는 이 점, 요런 점들, 그죠? 이런 점들을 보면은 그 이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미분했을 때 힘이 나오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 곡선의 극값들이 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영역, 요런 영역 또는 요 점 또는 요 점, 요런 영역들이 이제 평형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안정된 평형이라는 것은 골짜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정된 평형은 요 평형점에서, 평형점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여기서 위치를 살짝 이동해 가지고 요 위치에 갖다 놓으면, 이때는 힘이 지금 기울기가 양의 방향인데, 양의 기울기인데
힘하고 기울기의 부호는 반대죠. 그래서 힘은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이 상태에서 왼쪽,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평형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X2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울기가 음이고 힘은 양의 방향이 돼서 다시 X2로 힘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평형 위치에서 살짝 벗어나도 평형 위치로 가도록 힘이 작용하는 그런 평형점들은 안정된 평형이에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서 극소에 대응하는, 그죠? X2하고 X4, 극소에 대응하는 골짜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평형은 뭐냐면, 불안정한 평형에서 평형점 자체에서는 기울기가 0이에요. 근데 살짝 이동시켰을 때 이번에는 반대로 음의 기울기, 양의 방향의 힘, 그죠? 그 다음에 양의 기울기, 왼쪽 방향, 음의 방향의 힘. 그래서 평형점에서 멀어지게 힘이 가해지는 그런 경우가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평형 상태 조건에서만 평형이 유지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평형이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립 평형은 뭐냐면, 이제 요점리에서 물체가 평형이었다. 근데 요 평형 상태의 물체를 이렇게 이동해 놨더니 요점에서도 평형이에요. 멀어지지도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평형이다 하는 것, 그럴 때가 이제 중립평형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평형의 조건이 이렇게 되고, 요 안정적인 평형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진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